예, 안녕하세요. 조경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법소원 절차에 관해서 궁금해하시기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형사 절차든 행정소송이든 다른 소송이나 절차로 다툴 수 없는데 기본권이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침해당한 경우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죄 없는 나한테 기소유예 처분을 주면은 무혐의 결정을 기대했던 본인으로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공무원이나 교사라면은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징계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 말고는 달리 형사절차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만약에 어떤 법률이 만들어져서 혹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은 역시 이것도 행정소송이든 다른 절차로는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헌법소원은 대상 적격을 바로잡는 것도 매우 어렵고 법률상 헌법소원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헌법소원에 들어가기 전에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과연 헌법소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확정 짓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쟁송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조경 변호사였습니다.